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이킹이에요. 오늘 124번째로 소개할 공룡은 저기 여러 마리의 작은 공룡들이 움직이고 있군요. 오늘 소개할 공룡은 바로 십실로포돈입니다. 십실로포돈은 중생대 백학기 때 유럽에 살았던 공룡입니다. 십실로포돈의 길이는 초등학생 키부터 어른 키보다 조금 더 큰 길이까지의 길이. 높이는 닭보다 훨씬 더 높은 높이. 무게는 쌀 한 포대 정도의 무게입니다. 생각보다 가볍지요? 십실로포돈의 뜻은 이구아나의 이빨이란 뜻인데, 십실로포돈의 치아 구조가 이구아노돈의 치아와 비슷했기 때문에 이구아나의 옛날 학명인 힙실로푸스에서 가져와 그런 이름으로 붙여진 것입니다. 이구아노돈과 비슷해서 그런지 힙실로포돈의 화석이 처음 발견된 당시 리처드 오원을 포함한 과학자들은 이 화석이 새로운 공룡의 화석이 아닌 이구아노돈의 화석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후 여러 표본들이 나오면서 이구아노돈과는 별개의 공룡으로 밝혀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 바리오닉스가 힙실로포돈을 노리고 있네요. 응? 바리오닉스는 물고기를 먹지 않나요? 저런, 영상을 다시 보고 오셔야겠네요. 우와, 눈치가 빠른 힙실로포돈들이네요. 진짜 빨리 도망가네. 힙실로포돈은 몸 전체가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진화된 공룡으로 가벼운 골격과 긴 다리, 뻣뻣한 꼬리 등 달리기에 적합한 신체 구조로 되어 있어 유식공룡의 공격으로부터 빠르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힙실로포돈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힙실로포돈은 초식공룡으로 식물을 먹고 살았는데, 뾰족한 주둥이와 부리 그리고 단단한 치아를 가지고 있어 자신보다 낮은 키의 식물들과 뿌리를 먹고 살았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의 앞발가락을 사용해 먹이를 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힙실로포돈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한때는 힙실로포돈이 사족보행을 했고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수목생활을 했을 거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1882년 영국의 외과의사이자 지질학자이자 화석수집가인 존 훌케가 처음 주장했고, 1912년 오스트리아 고생물학자인 아벨이 발가락을 근거로 들어 이 주장의 가능성을 높였고, 1936년 공룡대중화에 매우 영향력이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 고생물학자인 스윈튼의 지지를 받아 나무에 올라타는 십실로포돈의 모습은 30년 넘게 책에 묘사되는 등 대중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은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사장되었고 현재의 힙실로포돈의 복원도로 변했습니다. 오늘은 힙실로포돈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공룡이 좋다면, 브라키형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